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부터네요. 9월 30일부터 코엑스에서는 그 에듀테크의 축제 컨퍼런스가 C홀에서 4일간 축제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그 메타버스 화두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름에서는 특별히 아이스튜디오 메타교실 또 텔레프리젠터라는 상표를 가지고 아이스튜디오의 변신 교실로 방송국으로 올인원 데스크탑 방송국 올인원 교실 렉처 데스크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컨퍼런스를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마 다림이 한국 전시회 가장 최대 규모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데 먼저 C홀에 이런 공간, 즉 메타 교실 공간을 만들어서 기존의 교실, 칠판이나 프로젝터를 가지고 하는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자동으로 온라인 수업이 돼서 교실 안의 학생과 교실 밖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이 되는가 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또 그 옆에서는 앞으로 미래형 교실, 교실에 가면 다 만나서 볼 수 있다 하는 공간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책상이 있는데 벽들이 모두 스크린으로 연결돼서 멋진 인테리어도 되고 또 방송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또 그 대각선 방향으로 컨퍼런스 홀 앞에는 이 큰 트러스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와서 방송을 해보는 정말 여러분이 직접 서서 강의만 하면 방송이 된다는 이 신기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는가? 그것이 KBS, MBC 이런 데에서 하는 방송 이상으로 멋진 그 방송이 나오는가에 대한 실제 여러분들의 시험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쪽을 우리는 아이스튜디오 온라인 방송 강의 시스템 이 텔레프리젠터라는 제품 아이스튜 텔레프리젠터로 상표 등록을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아이스튜디오는 텔레프리젠터 텔레비디오 시대에서 프리젠테이션이 된다. 그동안 나왔던 원격 회의는 텔레프레센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별화되죠. 프레센스는 선생님 텔레비에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또 하나의 프로젝터로 놓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 그건 20년 동안 사용된 원격 회의 텔레프레센스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금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저희 특허 기술에 의해서 텔레프레젠테이션 여러분 보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200 방식에 의해서 강의를 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나올 때가 있고 선생님이 자료를 이렇게 파워포인트 쪽을 해서 손을 보면 커지고 되는 그런 것을 보이는 이 아이스튜디오 그룹들 전문적인 방송국에 쓰는 거 이상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또 프레젠테이션에 전용화된 아이스튜디오 400, 300, 200 방송국에 쓰고 있는 5000, 7000 시스템을 다 와서 직접 만져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림은 이번에 메타버스 미래교육을 연다는 컨퍼런스장 C홀의 컨퍼런스를 새로운 메타버스 컨퍼런스 이프렌드 이런 데에다가 올릴 때 어떻게 영상이 되면 와서 본 사람도 또 오지 못한 사람도 그것을 보는데 특별한 어려움 없이 마치 온 것처럼 볼 수 있게 하는가를 실시간으로 이번 컨퍼런스에 준비하고 저도 이 기술에 대해서 내일 발표를 한 30분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저희 부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이런 관 위에서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은 일반 교실형 여기는 특수 새로 만드는 교실은 아주 멋진 걸로 하고 이 저희 아이스튜디오 관도 앞에는 4개 전문관 뒤에는 좀 저렴한 특별히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버전의 방송을 이렇게 하나 찍으려고 그러면 다 500만원, 600만원 들지 않습니까? 한 컨텐츠 제작에 그거를 한 달에 100불 얼만 내면 여러분들이 멋진 방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버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스트 200K 버전 이 카이스트하고 같이 이렇게 써보면서 선생님들이 많은 그 제안상 더 편하게 쉽게 한 걸 만들어서 200의 특별 버전 200K를 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그것을 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교실 하면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 전 세계로 갈 수 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보고 학생도 보지만 필드 트립 수학여행을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버추얼로 전 세계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이번에 특별히 독도, 제주도 또 이 버추얼 공간의 그 우주 공간으로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되고 이 C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계가 이루어져서 다림은 크게 보면 세계의 공간에서 신기술들을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이번에 화두는 그동안 1800년대 초부터 사용돼서 본격적으로 1900년대 초부터 우리도 뭐 세브란스가 오면서 전개된 거죠. 그때 했던 200년 칠판 교실 역사가 이 메타버스 시대 혹은 스마트 시대에 와서 아이스튜디오에 의해서 교실이 변화될 수 있다. 가상 전자칠판 기술, 다림이 전 세계에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모두가 다 강의를 이렇게 하면 선생님 볼 때는 이게 커지고 선생님이 자료를 보려고 이렇게 바꾸면 자료가 커지는 방식의 VR 칠판 교실을 쓰게 되면 이 선생님이 이런 책상에 앉아서 여기 있는 이런 모니터를 보면서 수업을 하면 나가는 강의는 이렇게 파워포인트와 비대면 학생이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버추얼 컨택 교실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메타버스의 교실, 즉 메타교실로의 수업이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교실에 왔을 때는 수업만 듣는 교실이 아니라 선생님과 대화하고 토의하는 플립러닝을 완성시킬 수 있고 그동안의 플립러닝이 가장 큰 버틀렉이었던 동영상으로 보고 강의를 들어서 교육을 아는 것도 있지만 강의를 들어서 모티베이션과 자기가 공부할 마일스톤을 알게 되는 선생님이 있어서 언제나 물어볼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같이 토의하는 공간을 만드는 플립러닝 교실 만나야만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강의를 이제 아이스튜디오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강의 제작 시스템을 여러분 컴퓨터마다 설치하게 되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멋진 수업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번에 교실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가상 온라인 메타교실이라고 해서 교실에 다른 교실을 보여주는 수업 선생님 강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강의뿐만 아니고 다른 교실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교실 수업을 직접 선보임으로써 다림이 만든 아이스도 미트라는 화상회의 패키지를 통해서 또 다림이 만든 아이스도 LMS를 통해서 교실이 이제는 클라우드화 될 수 있다. MIT에 가지 않아도 MIT 수업을 듣는 것 이상을 배울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교육의 플랫폼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림 아이스튜디오 컴퓨터 서버 방송 장치에서 교탁으로 스탠드로 이걸 만들어서 어디든지 30분이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방송용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대중형 프리젠테이션 온라인 방송용으로 전문화시키고 또 방송용은 더욱 쉽고 편리하게 PD 기능을 탑재한 미디어 테크니컬 디렉터 기능을 탑재한 자동으로 선생님이 혼자 하면서도 대담이나 멀티토크를 다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스도 5000, 7000 시리즈와 또 300, 400, 200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보이게 되고 특별히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건 200 시리즈 앞으로 여러분이 한 달에 100불만 내도 방대한 강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스튜디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번에 출시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전자교탁, 전자칠판이 과거의 교실 안에 있는 학생, 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제 아이스탠드라고 하는 이 방송국을 어느 공간이든지 놓으면 방송국이 된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데스크를 위해서 어디든지 혼자 하는 방송실, 누구든지 이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4개의 300, 400, 5천, 7천에 의해서 보이게 하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또 다른 우리 시뮬레이터를 보이는 두 개의 부스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전자교탁 버전을 만들어서 그동안 전자교탁은 이 무거운 철제 책상으로 이 높은 것에 가려져서 선생님들 쓰려면 답답했던 것을 이제 편안히 이런 책상 형태로 만들지만 방송국이 되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수업이 되는 하이브리드 강의 방식을 만들고 거기에 더욱 편리한 선생님들이 전혀 배우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이 원타치 아이스튜디오 솔루션을 만들어서
선보이게 되는 그런 교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전자칠판은 전자교탁과 연계돼서 한 대 유니파이드 칠판 교탁이 돼가지고 칠판을 쓸 때는 칠판을 쓰고 교탁에 와서 강의를 하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교탁 칠판 하이브리드 형태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이번에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텔레콥터 다름의 상표이기도 한데 그동안 헬리콥터는 타고 가야 됐지만 이제 텔레콥터는 타지 않아도 가서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수학여행을 통해서 학교 가면 전세계 어디든지 다니는 필드 트립이 이제 순간이동에 의해서 전세계를 봄으로써 더욱 많은 공간에 더욱 많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그 학교 간에 서로가 만든 자료를 공유해서 제주도 학생들이 서울 학생을 초대해서 보기도 하고 서울 학생이 제주도에 가지 않아도 제주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텔레콥터 기술, 이게 전문가들만 했던 이 기술을 이제는 초등학생도 이것을 만들어서 직접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의 많은 부분을 가상으로 타고 체감할 수 있는 장치를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4인승, 6인승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학교의 작은 공간이면 그 공간에 가는 순간 학생들은 전 세계로 나이가라 폴에도 그랜캐네도 갈 수 있는 새로운 가상 수행여행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고 여기 나와 보이고 있는 이것은 실제 그 목포 케이블카를 가보면 이러한 이 공간에서 실제로 제주도로 독도로도 여행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선보이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초등학교에 하나씩 넣어서 학생들이 만든 영상을 가지고 학생들이 찍은 비디오를 가지고 가상 공간을 가는 직접 학생들이 제작하고 VR 세계를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동네 장터나 축제에 가서 태워서 그걸로 실제 인컴을 만드는 그런 모델을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림은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이 그 미래교실 필드 트립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 특별히 이 C홀 컨퍼런스룸 앞에서 있는 이 미래교실 관에는 이렇게 전자교탁을 가지고 간단한 교탁 안에 아이스도 들어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써서 이 책상에 앞에 있는 모니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시원하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써서 만든 교실에 일반 교탁이 있으면 교탁에 아이스 서버로 소프트웨어만 바꿔도 되고 또 우리 교탁을 넣게 되면은 기존에서 그냥 프로젝터나 전자칠판을 연계해서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온라인 수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운영자가 없어도 된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면 다림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한 정말 열심히 여러 가지를 끝까지 노력해서 만든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여러분들 체감하고 아 앞으로 교실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교실은 온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쓰는 교실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이 미래 교실에서는 이렇게 사면이 전부 프로젝터로 넣어서 몇 개의 교실이 함께 학생들도 그 교실에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선생님도 그 학생들하고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메타 교실 플랫폼을 실제로 선보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 교실, 공유 교실, 첨단 교실을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행사에는 내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메타버스 미래 교육을 열다는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저희가 현장에서도 멋지게 또 오지 않으신 분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통한 VR 컨퍼런스 저희는 이것을 거꾸로 컨퍼런스다 이렇게 상표 등록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오면서 컨퍼런스 듣고 와서는 그분하고 질의 대화 형식의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의 컨퍼런스도 거꾸로 교실로 교회도 거꾸로 예배로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거꾸로 컨퍼런스 방식을 선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림에서 보이는 메타 교실, 메타버스에 올리는 교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프렌드 같은 거에 뭐 아이프렌드라는 발음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제가 한 이 강의를 각 컨퍼런스 교실에 넣게 되면 아바타로 온 학생들이 와서 자 수업 듣자 하고 딸랑딸랑 치면은 그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가 교실이 되고 교실은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 간에 토의하고 선생님과 토의하는 공간은 메타버스에서 해서 실제 피지컬 교실은 메타교실로 또 가상세계에서 가는 건 메타버스 교실에서 보게 되는 그러한 의미의 새로운 다른 기술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많은 성원과 관심 내일부터 하는 4일의 축제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